안녕하세요. 현장 속으로 홍수빈입니다. 오늘 현장은요, 식자재 유통업계로서는 최초의 사회적 기업인 청밀이라고 하는데요. 설립 5년 만에 500% 성장률을 다루는 청밀이라고 합니다. 과연 이곳이 어떤 곳인지 현장 속으로 함께 가시죠. 사회적 기업 청밀은 그 이 땅에 소외된 사람들, 특히 이제 장애인과 그다음에 어르신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설립된 회사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분들이 직업이 없으셔서 이것을 해결해주기 위해서 이제 설립된 회사고요. 농산물 전처리와 그다음에 그 일자리 지원 사업, 그다음에 식자재 유통 사업 같은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사가 있다고 해서 이 자리에 왔는데요. 행사장 들어오자마자 너무 추운데 오늘 행사는 어떤 행사인가요? 이번 행사는 경기도 공동모금회 사랑의 열매죠. 열매와 경기도 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 연합을 해서 저희가 설맞이 명절 음식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저희는 5천 세대에게 지급할 설문 세트를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날씨가 추운 날씨 속에서도 자원봉사자와 또한 미국 근로자 또한 같이 뜻에 있어서 같이 하는 스태프들과 함께 지금 제작을 하고 있는데요. 선물 드릴까요? 선물 뭐 드릴까요? 진 아까 받았어요. 마음을 주세요. 자, 한번 뽑아주시고요. 23살 장선아, 학업에 집중하기, 유럽여행, 인턴 봉사활동 꾸준히. 자, 어떤 분이시죠? 먹는 게 점심 팔리면 이제 천국도 못 가요, 그렇죠? 아, 괜찮아. 천국 가고 싶죠? 천국 가야 돼요. 뷰티풀 리포터. 네, 뽑아주셨고 감사하다는 말을 중국어로 다시. 시즌이요. 오늘 너무 좋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하다 이 일을 시작하게 되셨어요? 좀 의미 있는 일을 해보자 해서 인터넷에서 찾아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많이 힘들고 또 어떻게 보면 시간을 낭비한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와서 해보고 또 이게 어떤 사람한테 전달되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니까 봉사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인원이 이제 장애인 분하고 저하고 둘이었고요. 두 명에서 시작을 하다가 지금은 이제 인원이 많이 늘어났는데 제일 어려웠던 점은 그 사회적 기업에 대한 그 형평성의 문제.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을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사업에 대해서 이해도가 많이 낮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 기업에서 공급하는 식자재에 대해서 믿을 수 있느냐. 장애인들이나 취약계층들이 생산하는 것들을 쓸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제일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사회적 기업은 우리나라에서 반드시 필요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부분이 있고요. 사회적 기업이 우리나라의 취약계층들을 위해서 더 애쓸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많이 열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젊은이들이 대기업을 많이 선호하고 있고 대기업에 가서 자기의 어떤 가치를 느끼겠다고 하지만 사실은 대기업의 눈높이가 너무 높기 때문에 젊은이들은 많이 포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더 다양한 전문직에 있는 사람들이 사회적 기업에 동참했으면 좋겠고 이것을 통해서 이 우리나라의 사회적 기업들이 더 확대가 되어서 앞으로 10년, 20년 미국처럼 100년이 가는 그런 사회적 기업들이 많이 나와서 더 많은 취약계층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회적 기업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